안녕하세요. 방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요동성 유광탑에 이어서 오늘은 금관성 하사석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국의 김수로왕과 허황옥에 대해서는 이미 신비로운 역사 1권에서 5권까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김수로왕의 비가 된 허황옥 아유타국 공주가 가야에 올 때 싣고 왔다는 파사석탑에 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유타국, 지금의 인도에 있는 한 나라였는데 국왕의 허락을 받아서 때가 되어 공주가 이 먼 동북아시아 가야까지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육로로 중국 땅까지 와서 지금의 중국 땅에서 배를 타고 가야로 왔다고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유타국 공주가 제일 처음에는 혼인을 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남해안까지 오는데 풍랑을 만난 모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탈 없이 가게 하소서. 멀고먼 가락국에 닿을 수 있도록 가락국 수로왕과 만나게 하소서. 이 여름 대륙의 연안 따라 바닷길로 나가고 나갈 즈음에 거센 바람 남쪽에서 불어 바닷물이 북쪽으로 흐르는 때 바람 잦아들면 가락으로 가렴만, 바닷물 잔잔해지면 가락국으로 가렴만. 바람과 물결아 잠들어라. 아유타 공주 가시는 뱃길 동방의 가락으로 편안히 가시게끔 멀고 먼 가락국에 닿을 수 있도록 부디 탈 없이 가게 하소서. 파도가 높아서 더 이상 배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노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갈 수가 없어. 공주 안으로 드십시오. 이대로 앞으로 가요. 약속한 날에 닿지 않으면 허사. 부처께서 돌봐주실 테니 파도를 헤치고 나가요. 이대로 가다간 다 죽습니다. 성난 파도는 가라앉을 거예요. 돌아간다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요. 저 성인한 파도를 봐요. 저 산만한 파도를 보십시오. 앞으로 나가요. 이대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가요. 모두 엎드리시오. 이러다가 죽으면 죽고 산다면 그것은 행운. 공주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파도를 뚫고 가겠습니다. 가락으로, 가락국으로. 파도가 덮치고 배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풍랑이 잔잔해지면 다시 아유타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이 됩니다. 허황옥 공주가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 신하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가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뱃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명령을 어긴 죄 크지만 이번 한 번은 참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뱃길을 돌리고 다시 육로를 통해서 아유타국 궁전으로 먼 길을 돌아돌아갑니다. 공주야, 이번은 네 돌탑을 싣고 가거라. 탑을 싣고 간다고 바다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주 답지 않은 말인데. 지난번 뱃길에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번 화가 난 바다신은 소망을 들어주지 않았고 부처께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돌탑을 싣고 가면 배가 무거워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 걸 갖고 오너라. 자, 종이 배를 접어서 주발에다가, 주발은 바다이고 작은 배에다가 무게 있는 것을 실어서 파도가 출렁일 때 어느 배가 먼저 가라앉는지 주발을 흔들어 풍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돌을 실은 종이배가 빈 종이배와 함께 가락으로 간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았던 때가 이쯤이라고 했지. 잘 봐라. 결국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배가 파도에 먼저 뒤집어집니다. 아유타 국왕은 이 실험을 통해서 신하들에게 증명을 해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유타국에 있는 석탑,
힙을 배에 싣고 가면 무게중심이 잡혀서 지난번처럼 그런 풍랑이 덮쳐도 무사히 가락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석탑을 싣고 가라고 합니다. 아유타구 공주는 대왕 아바마마의 명령대로 따릅니다. 어떠냐? 배가 무거워도 안 되지만 너무 가벼우면 뒤집어지지? 이 돌탑은 배에 알맞은 무게야. 이걸 싣고 가면 부처님이 길을 터주실 거야. 대왕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가서 혼례식에 참석해야겠지만 그동안 나라를 비울 수가 없구나. 수로왕께 잘 말씀드려라. 잘 가라. 행복하게 살고. 고황옥은 아유타 국왕에게 절을 한 뒤에 다시 신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락국 쪽으로 항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바닷길이 뜻밖에도 너무나 잔잔합니다. 신하들도 기운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항해는 무사히 가락국에 닿을 것이라고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듣던 동방의 아침이 정말 부처의 미소같이 잔잔한 그런 바다. 저 멀리서는 가락국의 해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항옥은 조바심이 생깁니다. 과연 수로왕이 마중을 나와줄지. 그것이 왕각끼리의 혼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국에서 온 저 자신을 혹시나 홀대하면 어쩌나 하고 세심한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배는 계속 가야 쪽으로 가고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야트막한 산을 따라 경치를 보니까 가락국이 틀림없다고 신하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가락국에선 신부가 신랑 앞서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만 아유타국 관습대로 일단 얼굴을 이렇게 가린 다음에 신하들을 보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나타났을 때 그 망을 긋고 서로 마주봄이 어떻느냐 하고 이제 배가 닿아야 될 것입니다. 신하들이 공주들어 난간을 잡으라 하고 배는 천천히 접안을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유타국 공주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수로왕의 명을 받고 공주와 일행을 환영합니다. 유영만리의 공주를 보내주신 아유타국왕께 감사하고 먼 길 함께 온 관리들께 감사하고 눈부시게 아리따우신 공주를 수로왕과 가락 백성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모아 환영합니다. 아유타국 공주와 관리들이시여 가락국에 첫발을 디디신다면 참으로 영광이겠습니다. 포황옥을 맞이하러 가락국 신하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겠죠.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왕가끼리 연락이 됐을 테니까 당시에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인사 정도. 상대국에서 이쪽으로 시집을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을 어느 정도 익히고 왔다고 보고 서로 언어 소통이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배에서 내려야 하는데 신하들이 잠깐만 기다려라. 가져온 석탑을 내려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야 신하들은 공주의 얼굴을 볼 수 없자 임금을 맞이할 텐데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허황옥은 안 됩니다. 이것은 신랑이 될 사람이 얼굴을 가린 천을 직접 걷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수로왕으로부터 전갈이 오고 또 다른 신하가 나타납니다. 대왕께서 저희를 보냈으니 따라오십시오. 허황옥과 신하들은 석탑까지 갖고 가야 신하를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궁 안에 들지 않고 궁에서 가까운 곳에 행궁, 천으로 임시 천막을 쳐서 그곳에서 수로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가야 신하들이 듣기로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이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해서 이쪽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중간에서 만나는 서로 이국간이지만 평등한 관계로 혼인은 치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허황옥이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걸로 봐서 가야의 이념 뭔 평등 사상이 그때 당시부터 자리 잡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도 서로 평등해야 하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갈라 하면 수십만 원의 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중국 사람은 무료로 온다고 하죠. 이런 것은 옛날 고대 국가보다 뒤처진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능현, 내 임시천막, 임시궁궐에서 수로왕과 허황옥은 첫 만남을 이룹니다. 자, 파사석탑은 들고 가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돌이니까 무게가 있겠죠. 그래서 길에다가 석탑을 실은 나무판을 둥근 나무들을 계속 앞에 놓고 가고 또 뒤에 있는 나무들을 앞에 놓아서 천천히 천천히 굴러서 능현까지 석탑도 일행과 함께 같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왕실의 임금과 공주는 서로 만납니다. 공주, 어서 오소서. 황금논 펼쳐진 평화의 나라로. 대왕,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몸소 마중오셨으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데서 오심을 마음껏 환영합니다. 대왕을 뵙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 정말 궁금했는데. 공주, 이리 오소서. 바다 건너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나요? 대왕, 고맙습니다. 그 끝없던 바닷길 잊게 해주셔서. 님이여, 님이시여, 여기는 동방의 가락국. 오래오래 서로를 기다린 만큼. 님이여, 님이시여, 우리 따뜻한 가슴으로 찬란한 역사, 찬란한 역사를 펼쳐가요. 첫 손을 잡습니다. 허황옥은 수로왕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왕국의 왕과 공주의 만남은 이제 곧 가락국의 시조 왕과 왕비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